야, 역시 밀리패드 들어갔다. 야, 밀리패드. 제가 제일 지금 두근두근 거린 게 뭐냐면, 밀리패드는 사실 생김새도 비슷하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메가볼 같이 이렇게 공벌레 대형종이 있대요. 야. 이거 안 보는데. 와. 와. 야, 진짜 크다. 그거 아자밀보다 큰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칼리만탄에서 온 친구인데요. 우와, 얘 일반 밀리패드보다 다리가 엄청 길어요.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보다 얇고 훨씬 더 깁니다. 야, 여기 보시면요. 진짜 약간 얼핏 보면 진해 같지 않아요? 오케이. 야.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진짜 빨라요. 다리가 막. 야, 손에 올리니까 확실히 힘이 좋네요. 사이즈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5cm 이상입니다. 최소입니다. 가져왔어요. 우와. 있는 대로 다 걸어보세요. 제가 원래 절지류들 이렇게 밀리패드나 메가볼 이런 친구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공진단 하나 드세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메가볼을. 이거 색깔이 거뭇거뭇한데 아마 잘 보면은 색깔이 좀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와, 이거 지금 색깔이 조금 더러워서 그렇지 약간 붉은 계열 있고요. 약간 주황 색깔, 블랙 색깔도 있고 그래요. 와, 이거 썸네일 한 번만 찍겠습니다. 야, 지금 역시 칼리만탄이랑 파파뉴기니가 그쪽에 이제 식인종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여기 인도네시아 헌터분들께서 루트를 지금 개척을 하고 계신데 여전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몇 년 뒤에는 좀 루트가 확보가 되면 저도 역시 한번 참여를 해서 채집도 원정도 뛰고 하고요. 여기 헤드리기라는 친구가 저랑 이제 동갑내기 친구여서 조금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좋아요, 역시. 어쨌거나 제가 진짜 맨날 구글링을 하면서 진짜 보고 싶었던 이 메가볼을 실제로 봤는데 너무 좋네요. 조금 아쉬운 게 얘가 조금 소극적이어서 아예 얼굴을 보여줄 생각을 안 하래요. 오, 오. 어선 거, 이건 브로리 어선 거. 우와, 이게 집게가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게 메일 아닌가? 그냥 산지 차이죠. 얘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집게가 되게 얇고 날렵하고요. 기네요, 집게가. 여기 보세요. 야. 보르네오? 보르네오. This is Engano. 벵가노? 엥가노 아일랜드. 엥가노 아일랜드. 엥가노 아일랜드. 야. 엔가노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친구들이래요. 자, 여기는 바로 칼리만탄 파푸아뉴기에서 채집해온 친구들인데요. 야, 이거. 와. 그쵸, 일본은 허가가 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한 마리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다가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베리 스몰. 아,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에버스 아니면은. 아, 진짜 작다. 이런 종들도 수출이 되나 봐요. 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어디서도 구경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야. 오, 땡큐. 와, 이렇게 돋보기까지. 야, 먼지벌레도 있고 에거스에다가 뭐야. 야, 오돈. 뭐 핵사 종류랑 해가지고 굉장히 많네요. 우와, 이게 핵사 암컷이다. 핵사 비밀. 오, 타이타누스. 타이타누스. 야, 와.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아. 물어. 물었어. 아, 얘가 턱을 내리네요, 계속. 어. 대단하시, 대단하시. 야, 모렌캄피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모렌캄피. 야. 야, 멋있죠? 모렌캄피랑 코카소스랑 아틀라스 다른 점이 뭐냐면, 모렌캄피는 이 흉곽이 양쪽의 사이즈가 좁습니다. 아틀라스랑 코카소스는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고요. 상대적으로 이 흉곽이 짧고 가운데 뿔이 길죠. 예, 싸움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대안이라는 아, 귀한 친구 앙컷입니다. 얼핏 보면은 진짜 그냥 메탈리퍼 앙컷 같기도 하고. 브로키아나. 아, 이 친구 브로키아나? 아, 이 친구는 오돈 브로키아나라는 친구인데, 브로키아나라는 친구인데 턱이 굉장히 두터워요. 턱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야, 야, 입은 또 이렇게 생겼네. 입은요, 진짜. 오. 와. 귀한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어, 여기 기대온인가? 아니구나, 코카소스구나. 와, 바구미 종류인데. 오, 진짜 이쁘다. 주둥아리가 엄청 길고요. 좀 화려합니다. 야. 오. 야, 방금 있는 것보다 훨씬 빅사이즈. 오. 와, 얘네도 사슴벌레처럼. 자, 여러분들, 긴 주둥이 바구미입니다. 아, 얘 힘준다. 오, 힘주네. 와. 너 일부러 공격하는 거냐? 와, 얘 보세요. 아니, 주둥이를 절, 아, 찔러려고 힘을 일부러 이렇게 주네요. 이야, 굉장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보로네오라고 써있죠? 여기에 이제 수컷들이 한 마리씩 다 들어있는 겁니다. 대충 수량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야, 그만큼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하, 진짜 일본에서 외국 곤충 기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데. 야, 여기다 수컷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작긴 하네. 오. 야, 방금 옆에 있는 친구는 소형이고 얘가 대형급 친구 같아요. 이게 뭐예요? 김치야. 엄청 귀여워. 아, 기네스? 와, 근데 우선 되게 멋있다. 이게 어제 진짜 일본 기네스 너무 딱 내가 얘기한 게. 예, 살짝 살짝만. 와, 야, 이게 지금 거의 기네스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지금 딱 한 마리 채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구앱이요? 우와. 어? 비싸게 생겼네요? 똑같이 비싸게 생겼죠. 얘가 떼어서 넣어줘봐요. 두 마리나. 또 올려볼까요? 와, 우리나라 거랑 거의 비싸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와. 야, 파파뉴기니. 와, 이뻐요. 형광 색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열어보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두리뭉실하게 봤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흥미로운 친구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는 못하는 생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 어? 기대온 파프. 어, 기대온. 어, 핸들링? 네. 야, 장갑 기대온.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고등학교 때 제가 신도림역 가가지고 옛날에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십몇 년 전이었는데 그걸 여기 살아있는 거 처음 보네요, 또. 이쁘다. 어, 부르님. 네.
이 친구들이 다 그 일본 샵에 무시사 원거제 그런 곳에 가는. 아 진짜요? 네. 어 거기 원산지 온 겁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게 오각불 비슷하게 생겼는데 혹시 이름 뭔지 아세요? 백하리라고. 백하리. 파푸아뉴기니 백하리. 아 여기 뿌리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야 인기 많겠네요. 자 그리고 풍뎅이인데 엄청나게 큰 풍뎅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전 보물상자네. 여기 방아벌레. 야 이거 뭐야. 여치 종류에다가 풍뎅이. 제가 한번 샅샅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아벌레. 야 하늘쏘도 들어있네. 하늘쏘. 우와 얘 더듬이 봐봐요. 더듬이. 오 그 다음에 어제 잡았던 하늘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 어제 잡았던 하늘쏘네. 참나무 하늘쏘 같은 그 과의 친구입니다. 이야 그 다음에 오 야 그 다음에 야 우리나라의 버드 하늘쏘 초대형급인 약간 그런 비주얼을 가진 친구도 있네요. 오 아직 살아있다. 야 우리나라 톡하늘쏘 닮은 친구도 있어요. 와 초대형급 메롤라. 메롤라라는 매미입니다. 오 대박 사건. 좀 다양하겠네요. 오 이거 뭐지? 거위벌레인가? 바위벌레인가? 바이올린벌레. 아 여러분들 이 친구는 바이올린벌레라고 하는데요 처음 봅니다. 아 좀 아쉽게도 죽어있어요. 오 여기 식초정갈. 식초정갈도 있네요. 야 음식이 진짜 맛깔나게 생겼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닭고기야? 닭고기. 오 이거 내 좋아하는 소스다. 이거 매콤 소스.